어이, 시청자 양반, 우리 광고 안 보면 서파제? 우리 광고 보고 묻고 더블로 가? 더블이 안 되면 트리플로 가? 윤얼굴 TV라고 참 싫어네. 누구인가?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냈는가 말이야? 김집사, 뭐 하는가? 저자를 쳐라! 감기도 달아날 영상, 윤얼클 TV. 자라면서 숱하게 부모님께 너는 참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듣고 커왔어요. 10시, 월크리가 나오는 네멋대로 라디오. 이 사연은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한 여자의 사연입니다. 20대 여자 사람입니다. 자라면서 숱하게 부모님께 너는 참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듣고 커왔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저를 되돌아보니 지금까지의 저는 하나뿐이 없는 동생한테 양보도 안 하고 속도 밴댕이처럼 쫓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먼저 베풀기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성격이더라고요. 항상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편이고요. 남은 안 되고 나는 되고 그게 특히 가족들한테 더 심한 것 같아요. 또 예민한 성격이라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을 벌컥벌컥 내요. 정말 너무 고치고 싶은데 이기적인 성격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쁨을 알면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누는 것이 자연스레 성격이 됩니다. 작지만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나눠보세요. 음료수 한 병이라도 좋고, A4 용지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눈 다음에는 그것들이 나중에 내가 필요한 무엇으로 되돌아올지 점쳐보세요. 사람은 이기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반드시 받은 만큼 남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성격이 아니게 되려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먼저 해주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화를 부쩍 많이 내는 것을 고치고 싶다면 나쁜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화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말,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이 나를 도발하기 위해서 말, 행동을 했다면 맞서 싸워야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농담이거나 장난, 실수였다면 남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농담, 장난, 실수를 했을 때 남이 어떻게 반응해줘야 기쁠까? 막상 설명을 써놓고 보니 위에서 말씀드렸던 방법과 비슷하네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만큼의 행동과 언행과 나눔을 하세요. 나에게 나눔을 받은 친구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이 베푼 나눔이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게으름은 즐겁지만 괴로운 상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머리부터 발끝까지 월클이 예뻐. 월클이 예뻐. 월클이 예뻐. 건강하고 활기차게 월클이처럼 인생을 즐겨봐요. 보너스! 웃긴 이야기. 예의 바르긴 한데 학생이 전학을 왔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려고 학생에게 아버지 성함을 물었다. 아버지 성함이 뭐니? 예, 진가진입니다. 이 녀석아, 부모님 성함을 그렇게 막 부르면 쓰냐?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봐. 예, 아버지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그래. 아버지 성함을 얘기할 땐 진, 가짜,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진짜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봐. 진. 가짜 진짜입니다. 잘했어. 고추 수술. 아들과 딸을 기르는 엄마가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포경 수술을 시켜주었다. 여동생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오빠는 무슨 수술을 받았어요? 저기 고추를 조금 잘랐단다. 그러자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여동생은 오빠에게 달려가 말했다. 언니, 많이 아팠어? 여동생은 고추를 조금 잘라 남자가 여자가 된 줄 안 것이다. 나는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솔직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웃는 것이다. 웃음은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해준다. 웃음은 아마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것이다. 오드리 헵번.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